거제의 한 시골 마을이 온통 벽화로 물들고 있습니다. 대학생들이 방학을 활용해 그리는 벽화 덕분에 통영의 동피랑 마을처럼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손끝이 오갈 때마다 담장에는 물고기가 선명해집니다. 튤립과 해바라기가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곳은 거제의 한 시골 마을. 푸르른 청마의 그림은 인근에 청마 유치한 기념관을 떠오르게 합니다. 300여 미터에 이르는 이 벽화는 모두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그려졌습니다. 이 무더운 날씨에 덮꽃이 치고 힘들지만 이렇게 농촌에 와서 벽화를 그리니까 훨씬 밝아지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벽화는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 가장 거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담았습니다. 앞으로 이곳 거린마을을 시작으로 거제 둔덕면 전체가 이런 벽화마을로 꾸며질 전망입니다. 매년 재능 기부를 통해 조금씩 벽화를 더해 통영의 동피랑 마을처럼 꾸밀 계획입니다. 주민들 역시 이 벽화와 주변의 볼거리가 연계되면 노령화된 지역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 청마 기념관, 비원, 삼방산, 둔덕기성, 시골 요 가까운 연계해가지고 또 농촌에 또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볼거리를 좋은 볼거리를 만들 기회가 되겠습니다. 대학생들의 재능을 농촌에 기부하고 이를 통해 시골 마을은 기운을 되찾는 선순환이 아름다운 벽화로 태어나고 있습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